저점은 2100 그때부터 30인지 그때 50인지 그때 찍은 게 바닥은 저는 찍었다고 보고 뭐 저점은 찍었고 그래서 3년에서 5년 안에 제가 최고의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악재가 나온 데도 안 밀립니다. 아. 이 업종 중에서 오히려 한번 또 소외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적이 이제 바짝이 돼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슈퍼개미로 유명하시죠. 노블리제 배진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 우리 오랜만이죠? 몇 달 만인가요? 한 세네 달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안에 정말 시장은 정말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갔어요. 맞아요, 진짜. 그것도 여러 차례. 예. 야, 정말 힘든 시장이었는데 예. 그래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 그래도 지금 상당히 좀 올라왔죠. 네. 이제 뭐 2,500선까지 코스피. 2,500선까지 왔어요. 예, 왔으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점은 2,100 그때부터 30인지 그때 50인지 그때 찍은 게 바닥은 저는 찍었다고 보고, 그 조건은, 뭐, 블랙스완 같은, 뭐, 전쟁이 또 뭐, 더 악화된다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 또 뭐,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뭐, 북한이 또 뭐, 침공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큰 블랙스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번에가 저점을 찍고 또 쌍바닥을 찍고 돌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에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왜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리고 또 그걸 뭐 저희 채널 다른 채널에 가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한 20여 년을 해오다 보니까 저기 1400에서 한 3300까지 올라가고 거기에 오름폭의 반 정도가 보통 하락을 했을 때 멈추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IMF 지나고 이제 어디지 그 2000년 밀레니엄 버블이 생기고 나서 하락했을 때도 그때 그랬고, 그 다음에 2007년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 50% 선이 사실은 금리가 계속 인상한다는 악재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막 2100대 왔을 때, 최근에 뭐 한 달 정도 됐나? 됐는데, 그때도 거의 뭐 악재들이 만발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또 비관론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 뭐 JP모건의 뭐 다이먼 대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골드만삭스 뭐 등등 뭐 비관론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지. 그때 뭐 20% 이상 추가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바닥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관론자가 이렇게 득세하는 거 보니 이제 바닥 찍었겠다 이런 이제 역발상 생각을 하고 그렇게 뭐 얘기를 해왔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그나마 제가 이렇게 출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요즘 뭐 어디 그 뭐야 또 그 네? 지분 공시도 하시고 네, 뭐 7% 네. 가져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도 계속 사모으는 주식은 사모으고. 자 지금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이 네. 그 2,100 근처까지 갔다가 네, 네. 이제 2,500 왔으니까 네, 네. 이제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야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는 걸 팔아야 돼, 네. 비중을 줄여야 돼, 이런 네.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그 물량을 다 외국인이 받아내네? 네. 그러니까 이건 더 올라갈 수 있는 장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좀 갈린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보긴 보는데, 저희들은 이제 전부 다 매매일지를 계속 쓴다 그랬잖아요. 네. 매매일지를 우리 물론 블리빗이라는 플랫폼에서도 올려놓는데, 그 일지를 보면 이제 저번에도 2100 저점에 왔을 때 그 매수 사인들이 막 계속 떴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매수 사인이 떴는데, 근데 지금 반대로 이제 매도 사인들이 이제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매도 사인이 뜨기 시작한 종목별로 이제 많아졌다는 거. 그렇다는 거는 이제 과열이라는 거죠. 점점.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뭐, 물론 악재들이 만발한 상황에서 호재들이 또 좀 조금씩 생겨나면서, 뭐, 물론 CPI가 좀 낮게 나오면서 더 뛰기도 하고, 또 선거가 끝나면서 또 호재로 반영이 되고 그랬는데, 선거 전으로.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주가적인 면에서. 그럼 이제 그래서 단기 하락 추세에서는 멈췄어요. 단기 하락 추세라는 거는 추세선상이 이렇게 그었을 때 하락 추세선상의 주봉상으로 그어보면 일단은 돌파를 했어요. 네. 돌파를 했고, 뭐 물론 단기 추세상에서는 쌍바닥도 찍고 돌파를 했는데, 중기 추세상에서 또 한번 쌍바닥이나
아니면 역회된 수혈대응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조정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일단은 추세선상에 하루 수세는 돌파했으니까 다시 이제 상향 추세선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이제 저점을 높여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하면서 조정은 좀 있을 것이다. 뭐 저는 이제 뭐 있어도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도의 신호가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이제까지 좀 많이 상승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지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네. 지수 자체에 대한 매도 신호가 나온 건 아닌 거죠. 물론 지수도 마찬가지죠. 지수도 마찬가지고 많이 하긴 급등주 패턴으로 올라왔죠. 지금. 그렇죠. 지수도 많이 올라왔고 뭐 종목별로도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물론 뭐 이게 시장이 하락하면 또 그것도 하락하지만 또 안 오른 것도 또 하락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봐서는 이제 과열권에 돌았으니까 몸을 좀 조심하시라. 그 전에 밑에 싸게 사신 분들 있으면 일부를 줄여놨다가 다시 떨어지면은 다시 사는 기회로 삼으면 이제 예를 들면 만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천주 정도, 천주, 이천주 정도 팔아놨다가 또 떨어지면은 이제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가. 아, 그러니까 100% 파는 게 아니라 1, 20% 정도만. 네. 그걸 가지고 팔았다가 다시 사면은 다시 수량이 10% 더 늘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2000주 팔았던 거를 200주로 더 살 수가 있거든요. 10% 20% 더 하락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물량을 늘리는 과정을 좀 펼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어떤 조정은 있겠으나 다시 그 조정 이후에는 상승한다, 반등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12월 달에 있게 될 상승 기대감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산타랠리가 있을 거라고? 산타랠리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모르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아직 뭐 금투협, 금투세 또 있고 뭐 아직 고개 남아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악재는 웬간한 악재는 다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 금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벌써 인식은 끝난 거죠. 뭐 원래 5%까지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벌써 시장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패턴이 엄청 사람들이 스마트해지면서 그게 빨리 반영이 된 거예요. 제가 왜 그때 2,100이 때 저점이라고 생각했냐면은 그게 모든 게 선반영이 돼서 옛날에는 이제 오르면서 반영이 됐는데 그걸 미리 선반영을 다 시켜놓고 과거와는 좀 이번에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게 이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오히려 뭐 그 악재가 아직 금리 인상 이슈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더 올리고 뭐 침체가 돌 것이고 그래서 주가적인 면에서는 그걸 다 반영해 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주가적인 면만 본 거죠. 그런 악재들인 건 이슈는 그리고 악재들인 이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악재는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이슈가 나오는 거는 오히려 CPI가 좀 낮게 나오면서 좀 늦어질 거야. 뭐 이런 게 그러면서 주가가 더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물론 뭐 12월 달에 이제 FOMC가 있으면서 금리가 뭐 빅스텝이 갈지 뭐 자이언트스텝이 갈지 그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저는 빅스텝 나와도 오히려 뭐 오히려 시장은 이제 긍정적이라고 받았다. 이제 나올 거 다 나왔다. 그래봐야 이제 뭐 나와봐야 찔끔찔끔씩이고 만약에 올라간다고 해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뭐 원래는 이제 12월 그때가 정점으로 봤는데 그 전에 지금 벌써 선반영이 돼버려서 뭐 떨어지더라도 좀 만만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을 주거나 뭐 그렇게 해서 연말 전으로는 아마 2,500 전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사실 이제 국민주잖아요. 네네. 국민주인데 이것을 지금 개인들은 많이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받아내고 있었는데 네네. 이 삼성전자 6만 원까지는 회복이 됐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밸류에이션. 오를 만큼 오른 건가요? 아니면 이 9만 원대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 8만 원, 9만 원 이분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멀었으니까 그렇죠. 일단 저는 이제 제 이름이 배진환이잖아요. 네. 두 배진환. 저는 원래 두 배 이상 배 아니면 안 먹어요? 두 배 아니면 살 종목을 잘 안 들어가요. 두 배 이상 오를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제 뭐 제 채널도 이름이 두 배 채널을 만들었는데 두 배가 가냐 안 가냐 이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는데 그것도 3년에서 5년 안에 3년에서 5년 안에 근데 삼성전자 그때 얼마 전에 5만 원 왔을 때 그 얘기를 뭐 얘기했어요. 저는 5만 원이면은 3년에서 5년 안에 두 배는 갈 것 같다. 두 배는 갈 것 같다. 뭐 정고점을 한번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다 나왔어요. 지금 반도체 경기가 안 좋고 뭐 모든 뭐 침체가 오고 그런 와중에도 지금 그때 5만 원대인데 악재를 뚫고 지금 6만 원대 와 있단 말입니다. 네. 물론 이제 하락 추세선 단기 추세선 상에서 하락을 뚫었어요. 뚫고 뭐 그 당시에 이제 5만 원대 이제 보조 지표 상에서도 뭐 약간 이제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저점은 찍었고 3년에서 5년 안에 뭐 저는 100% 5만 원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원이 뭐 저점을 줄 때 10만 원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 그래서 물론 이게 뭐 사이클링 업종이고 그다음에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작용을 하겠지만 저는 몰라 반도체 중에서도 어쨌든 초기시장 전략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뭐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뭐 포트폴리오 구성도 좋고 그다음에 뭐 또 뭐고 저기 파운드리 쪽도 뭐 뭐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10만 원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건 이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보잖아요. 그건 한번 이제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예. 하여튼 지금 참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네, 많죠. 그만큼 물려 있다는 것도 되고. 네. 일단은 이게 지금 이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이게 이제 내가 새로 만든 이제 차트 플랫폼이에요. 차트인데 이게 증권사에서 일단 제공을 하는 건데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 밑에 지표가 이렇게 하늘에 별이 뜨면은 이제 해가 뜨면은 이제 주로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점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높아질 때가 상승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높아질 때가 여기 선을 넘었을 때가 상승할 때가 많은데 요 지표를 뚫고 결국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가 보시면은 하락할 때는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먹구름이 껴요. 이렇게 먹구름이 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건데 이런 아, 지금 기존의 증권사에 있는 건 아니고 직접 만드신 직접 만든 건데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다운받아서 무료로 볼 수는 있어요. 아, 그래 이름이 뭐예요? 이제 블리큐라고 저희 블리큐라고 아 블리큐라고 저희 채널에 가면은 다운받을 수 있어요. 블리 홈페이지 가면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구름이 끼면은 이게 하락해야 되는 신호고. 그리고 이게 바로 하락 안 할 수도 있게 일단 조정을 올 수 있다는 거죠. 먹구름이 끼면. 그럼 먹구름이 끼고 또 조정이 오고. 그럼 해가 뜨면 좀 상승하고. 이런 걸 이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를 해서 만드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추세선은 이렇게 돌파를 하고. 네. 보조 지표상에서 나오고. 근데 지금 최근에 또 과열이 떴단 말이에요. 과열이 떴기 때문에 일단 단기간은 과열이 떴고 이제 물론 먹구름은 아직 안 떴지만은. 일단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좀 그래서 뭐 하락 조정인데 기간 조정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추세선 상에서는 돌파를 했지만 좀 조정을 뭐 저는 과일 지표니까 조금 조심해라. 그럼 떨어진다고 근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 또 다시 우리 과거의 경험처럼 일시적으로 반등했다. 오히려 전저점 깨고 내려가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네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네네. 예. 저는 이제 뭐 저점은 그렇게 아까 블랙스완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없다고 생각. 알겠습니다. 자. 요번에 사실 이 반등장이 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특히 카카오 뱅크 페이, 뭐 카카오 그룹주가 난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가 그때 막 5만 원 깨지고 4만 원대에 막 이렇게 있을 때 학재가 막 나와서 이럴 때 그때 불까지 나가지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표님 나와서 뭐 규제하겠다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때 저는 오히려 사야 된다고 했었어요. 우리 채널도 그렇고 말이다. 나한테도 그렇고. 왜 최악의 악재가 나왔을 최악의 때. 근데 왜 그렇게 외쳤냐면 아니 이렇게 악재가 나오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오히려 하한가를 맞아야 되는데 안 빠지더라고. 하한가를 안 빠지길래 그러면서 오히려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그건 빠질 만큼 빠진 것이다. 이게 주가에서 가장 그게 고점에서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보통 재료가 호재가 만발해요. 주가가 막 이렇게 올랐을 때 많이 올랐을 때 호재가 만발하는데 뉴스도 막 나와 좋은 뉴스가 막 나와요. 근데 그때가 주가가 못 올라가요. 그러면 저는 악재다. 이제 팔아라. 상투다. 근데 반대로 이 주가는 충분히 하락을 했는데 악재가 막 나왔어요. 하락을 했는데 악재가 나오는데 주가가 안 빠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뭐 이렇게 두 배 갈 업종 중에 하나. 내가 두 배 지나니까 두 배. 카카오 그룹주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 그 당시 이제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를 세 개를 뭐 얘기를 했는데 또 두 배 갈 업종으로. 근데 카카오 같은 게 더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카카오를 또 뭐 더 최우선으로 잡았는데, 이 악재가 이렇게 나오는데 주가가 안 밀린다. 그 다음에 이제 지표가 한번 볼까요? 지표가 또
여기도 이제 뭐 해가 뜬 건데 이게 밑에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 건데요. 여기 밑에 여기 해가 뜬 건데 여기 이날 해가 떴는데도 그때가 악재가 나오고 이럴 때죠. 악재가 난 다음이네. 여기가 해가 떴단 말이에요. 그전에도 해가 뜨고 이렇게 올라가고 해가 뜨고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빠질 때는 보면은 여기 보면 이 먹구름이 이게 안 보이는 건데 이 먹구름이 끼고 나면 빠진단 말이에요. 먹구름이 끼고 나면 이제 빠지는데 이 제가 또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일단 여기에 보조지표도 뜨고 그 다음에 일단 악재가 나오는데 이 제가 최고의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악재가 나오는데도 안 밀린다. 아, 악재가 나와도 안 밀린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아, 그래서 나올 거 다 나왔다. 그런데 댓글에서 안 좋은 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무슨 카카오냐, 카카오 같은 거죠. 배재난 감 죽었다. 이런 거. 아까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진짜 안 가면 어떡하지? 다 올라와서. 근데 예?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랐죠. 아직도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어쨌든 뭐 최근에 오른 거는 뭐 쇼크보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젠가 한 2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는 분들이 고민이 예. 50% 60% 마이너스인데 예. 지금 물 타야 되는 건가? 이게 추세적으로 오른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물을 타야 되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아 이것도 이게 또 단기 고점에 응? 고점 아닐까? 그러면 또 여기서 사면 더 물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게 얘기할 때도 어떤 글을 드렸냐면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수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게 6만 한 3, 4천이 걸리더라고요. 수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잠깐만요. 이렇게 6만 한 4천, 뭐 맥시멈 한 6만 5천 원 정도 이거 아니면 요 자리에 걸리면 6만 한 5천 원 정도 그리고 요 전후인데 보통 그런데 만 단위로 약간 만 단위로 이렇게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어요. 6만 원, 뭐 만 단위 5천 원 이렇게 그 심리적인 6만 원 지금 자리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요 한번 떨었다 내려가면 더 좋고 걸렸다가 또 한 번 더 중기 추세선을 바로는 못 간다니까 여기 추세선이 한번 살짝 걸렸다가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도 내가 생각에는 아까 전저점 4만 6천 원 기준으로 저는 100%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3년에서 5년 안에 그렇게 보고 있어서 뭐 중기적으로는 뭐 올라간다고 보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저기 거의 나는 1등 기업들을 좋아하는데 이런 1등 기업들은 누군가가 카카오를 오히려 카카오를 다른 데서 벗어난다고 했는데 벗어나지를 더 못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지 이번에. 예? 카카오 없으니까 생활이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카카오에서 사실은 벗어날 수 없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뭐 이거는 1등 기업이고 벗어날 수 없는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러고 이익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저는 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2차 전지주들은 사실 그동안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상당히 셌어요. 네네. 배터리 관련주들도 네네네. 그렇고. 그리고 이번 반등장에서도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네. 아니, 뭐 이런 주식이 있지? 그러니까 네. 이거 너무 오버슈팅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의견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끌고 시장을 끌고 갈 주도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게 이익이 조금씩 동반이 되면서 이제 뭐 PR 밸류가 이제 좀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이제 물론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제 같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이렇게 올라간 것들에 대해 접근을 잘 안 하는 편이다 보니까 주로 아까 이렇게 하락한 것 중에서 이게 더 많이 갈 만한 것들을 주로 선호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선호를 하질 않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원래 내가 그전에도 들고 있었다면은 뭐 충분히 더 왜냐면 보유해야 할 만하냐 아니냐 아니면 이제 먹구름이 꼈냐 안 꼈냐 한번 뭐 예를 들면 보고 투자를 하면 좋겠죠. 예를 들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볼까요? 야, LG 에너지 솔루션은 정말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최근에 그래도 먹구름이 이렇게 꼈잖아요. 네. 일봉이 이렇게 먹구름이 끼우면 바로 먹구름이 끼고 나서 이렇게 하락하고 먹구름이 끼고 나서 하락을 하잖아요. 최근에 또 먹구름이 꼈으니까 일단은 좀 과열 구간이다. 조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너무 많이 오르면 일단은 좀 조심하고 그냥 또 떨어져서 충분히 조정을 주면 이런 이제 빨간 것들이 이렇게 뜰 때 이럴 때 한 번씩 쳐다보는 게 좋지.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현금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라면 네. 사야 되는 주식은 많이 오른 주식이 아니라 아직 안 오른 주식 이게 더 낫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에 따라 틀리겠죠. 안 오른 게 계속 그러니까 안 오른 건 또 안 오른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일단 많이 하락한 걸 종류 좋아하고 많이 하락한 것 중에서 충분히 반등을 줄 만한 모멘텀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게 더 좋겠죠. 그런 것 중에서 찾으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반등을 많이 줘버렸으니까 이제 뭐
그 중에서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또 못 따라온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IT 업종 중에서 그런 것들을 따로 찾아서 또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안 오른 주식, 그러나 섹터가 중요하다. 네. 섹터. IT 반도체. 네, 네. 이쪽 그렇죠. 섹터에서 안 오른 주식들. IT 반도체, 뭐 자동차도 물론 뭐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자동차 부품. 네, 네. 네. 그렇군요. 참 이게 하여튼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 손절을 못 해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네, 네. 예전 방송에서도 손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혹시나 왜냐면 이번 반등장에서 또 이게 물량을 사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아, 더 오를 것 같아서 사신 분들. 근데 만에 하나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꺾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빠르게 손절할까? 좀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손절할 주식을 안 사는 게 제 지론이고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손절할 주식을 안 샀으면 오히려 떨어지면 땡큐가 되는 거죠. 돈이 있으면 계속 사모으면 되니까. 뭐 제가 뭐 예를 들면 지불 신고하듯이 계속 사모으면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대부분 다 못 사는 거나 아니면 돈을 뭐 다 써버려서 못 사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일단은 첫 번째는 손절할 주식을 사지 말. 만약에 이제 손절을 트레이드 하시는 분이나 손절할 주식 샀다면 자기가 정해놓은 그 라인을 꼭 지켜야 되는 거죠. 대부분 다가 그걸 안 지키는 거죠. 손절 라인? 네. 제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정해진다면 딱 있어요.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따로 뭐 정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떨어지면 땡큐니까 대부분. 아. 떨어지면 땡큐니까 정하진 않는데 예를 들면 이 회사가 난 긴가민가해. 그러나 뭔가 좀 그래도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재무제표는 별로 안 좋아. 이런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확신이 없는 기업. 확신이 없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월봉상의 저점을 깼다. 그러면 이제 손절하는 거. 내가 확신이 없는 기업인데 월봉상의 저점을 깼다는 거는 거의 상패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 모으는 아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수록 네, 사 모으는 거라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샀기 때문에. 거의 근데 그렇게 손절하는 거의 없는 거죠 제가 거의 없고 그래서 무조건 이제 사모을 수 있는 두 배 날 주식을 사모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또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주식을 따라서 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게 가능한 거죠. 예, 예. 그렇죠. 저는 이제 주로 오히려 막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가치주 쳐다보지 않을 때 아니면 이렇게 막 투매가 막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주로 사모다 보니까 좀 다른 분들이랑 좀 다를 수가 있죠. 지금 근데 소외주들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소외받고 있는 주식을 사면 나도 소외받을 것 같거든. 맞아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소외주 물론 중소형주 주들은 뭐 표 안 나게 소외주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를 들면 뭐 항공, 여행, 뭐 카지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소외주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렇죠. 최근에 또 많이 빠지고 그런데. 최근에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는 뭐 카지노 같은 게 나오는 기업도 있고 물론 여행주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종목들이 꽤 있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치킨 게임도 물론 좀 되고 그래서 이 업종 중에서 오히려 한번 또 소외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적이 이제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다가 소외주는 소외주라 하더라도 실적이 받침돼 준다면 실적이 받침돼 준다면 이제 앞으로 예를 들면 이제 환율 이제 유가가 떨어지고 이제 해외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뭐 중국도 이제 개방한다 그러고 하여튼 중국도 이제 뭐 코로나 폐지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니 그럼 이제 여행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가도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쪽 소외주 중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익으로 이제 예전에는 오히려 뭐 위험해서 뭐 투자를 못 했지만 이제는 이제 이익으로 나면 오히려 주가는 또 급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에는 용기가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이게 잘 오르고 있는 주식에 따라 붙는 용기보다는 그러니까 남들에게서 소외받고 있는데 내 가진 기준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주식을 소외받고 있을 때 살 용기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첫 번째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 아니면 버텨서 살아남을 것이다. 그 일단 재무제표가 좋아야겠네. 그렇죠. 재무제표가 좋거나 아니면은 뭐, 이걸 뭐, 나라에서 망하게 뭐 안 만들어주거나, 뭐, 이 회사는 살려줄 거야.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그 주가 급락했을 때도 그렇고, 또 급락한 상황에서 매도를 하고 났더니 다시 또 반등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또 지금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망했다. 깡통 계좌 났다. 네.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기사에서도 뭐, 개미가 실패하는 이유도 뭐, 막 분석해가지고 나오는데, 네. 그 중에 요즘 인기 얻고 있는 거 보니까 10가지 예. 뭐 뽑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 이 가운데서 정말 격하게 공감하는 게 있다 말씀하시던데 어떤 겁니까?
일단 여기서 제일 격하게 공감하는 거는 빚을 내서 투자한다고. 아, 빚 투자. 예. 그다음에 이제 시세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남의 얘기를 많 듣고 제가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하는 내동매매. 내동매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이 중에 또 반박할 거는 한 두 가지는 있어요. 두 가지는 첫 번째 이제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 분산 투자를 안 하는 그 또 사실은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뭐 중요한데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해가지고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개인 투자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분산 투자해가지고 내가 종목이 보통 100개 들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죠. 뭐 퀀트 하시는 분들 아니 근데 예. 개인 투자자들이 몇 개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뭐 10억 이하면 3개 이하면 된다고. 아, 10억 네. 미만이면 네. 10억까지 하는 분들 많지 않죠? 1억 미만도 3개 이하면 돼요. 3개. 그러니까 3 종목 정도. 3 종목 정도. 천만 원. 천만 원이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 한 종목. 한 종목. 한 종목 하는 정도. 그 대신 이제 해서 정말 괜찮은 괜찮은 종목. 그래서 월급 받으면서 또 계속 사 먹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하나에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10억 미만까지는 세 종목. 예, 저는. 한 1, 2천만 원 정도면 한 종목. 네. 그렇게 하는 게 수익률에서 더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확신을 가지고 그 종목에 대한 내동매매를 하지 않고 더 확신을 가지고 더 사 먹을 수 있고 길게 가져갈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그 뉴스들을 통해서 이제 접하는 어떤 종목들 보면서 이거 괜찮다 싶으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도 네. 하나하나 사다 보면 금방 10개 그렇죠. 넘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 하는 거 말고 세상에 뭐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매출액 성장, 이익 성장 아니면 뭐 회사 가치 대비 좀 주가가 많이 하락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거 너무 지금 사도 괜찮겠어. 이런 시기도 중요해요. 사는 타이밍도 정말 중요해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안 맞았다 그러면 이거 계속 사 모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떨어지면 사 모으시면. 그러니까 떨어지면 막 어떡하지? 마이너스야. 손절해야 되나? 이런 맞아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더 싸졌네 하고 네. 살 수 있는 주식. 네. 오히려 기뻐하면서 더 살 수 있는 주식이고. 그다음에 현금 비중을 좀 잘 분산하시는 게 좋아요. 현금 비중을 항상 그래도 뭐 맥시멈 최고로 이렇게 하락 있을 때 정도 한 10% 정도는 놔두고 나머지는 이제 그래 항상 20, 30%는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장이라면 20, 30%의 현금 비중은 들고 있고 네.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땐 계속 사 모아야 되니까 그렇죠. 한 10% 정도만 남기고 네네. 유지하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장 참 변동성 이 아주 큰 시장에서 지금 또 변곡점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네. 다시 떨어질 그렇죠. 것이냐. 지금 일단은 약간 그 라인에 걸쳐져 있는 것 같아요. 2500이 좀 심리적인 뭐 여러 가지 지표성이 저항선이다 보니까 쉽게 바로 뚫지는 못할 것 같고 왔다 갔다 뭐 한번 하고 중기 추세상에서 아까 싼 바닥을 한 살짝 찍고 뭐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특히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간 조정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2500을 안착을 하고 내년에는 좀 장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네, 내년에 저는 뭐 장을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지금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 내년에 바뀌는 상황에서 더 괜찮은 주식을 찾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내년에 오를 주식을 알면 좋은데. 그러니까. 내년에 뭐가 오를지, 주도업적이 올라갈지, 또 그렇지.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지,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뭐 항상 근데 새로운 주도주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부 정책 아니면은 자기가 앞으로 지금 없는데 새로운 걸 생겨나는 거거든요. 가장 주도주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없는데 새로 생겨나는 거. 예를 들면 뭐 로봇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인력 대체할 게 없으니까 뭐 로봇, 메타버스, 뭐 UAM 뭐 이렇게 없는데 생겨나는 것 중에 뭐 이제 매출액 이익이 날 만한 기업들 투자하시면 뭐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을 앞두고 우리 실전 투자자시고 네, 슈퍼개미 여러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준비하시나 한번 좀 경험을 직접 듣고자 모셨는데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누도록 하죠.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